안녕하세요. 라이커샵 김광종입니다. 저희가 이번 컨텐츠에서 준비한 브랜드는 노다 또는 노르다 라고 하는 런닝베이스의 신발 브랜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이사 FW 신제품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컬러는 총 다섯 컬러가 준비되어 있고요. 001 그리고 002 모델을 저희가 바잉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001이랑 002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한번 친절히 한번 소개해 보려고 이번 컨텐츠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노다라는 브랜드를 설명 한번 해 드릴게요. 이제 노다라는 브랜드는 2021년 캐나다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브랜드고 닉과 마티어라는 두 분이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캐나다 몬트리올 베이스의 브랜드고요. 만들어진 주 목적은 트레일 러닝을 위해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혹시 트레일 러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뭐 따로 러닝을 이제 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트레일 러닝이 일반적인 이제 러닝이랑 다르게 산악지형을 타는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신발이 바로 노다라는 브랜드입니다. 또 우리나라 지형 자체가 돌이랑 바위가 많은 지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노다라는 브랜드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노다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바잉하게 된 거는 이사 SS 시즌부터 바잉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컬러를 좀더 늘려서 소개하는 거는 이번 이사 FW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다의 슬로건이 시티 투 서밋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움직여요. 도시에서 정상까지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움직이는 브랜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착용하기 좋고 트레일 러닝 하실 때 산악지형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그러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노다가 이제 러닝 하시는 분들 외에도 일반적인 분들한테 좀 하입을 받았던 게 블랙핑크 제니님이 이제 그랜드 캐년 갔을 때 노다를 신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려줬거든요. 그때 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하입이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라이커샵에서 준비한 컬러 웨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번 시즌에는 001 세 컬러 그리고 002 두 컬러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고요. 먼저 001 한번 먼저 컬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다를 처음에 이제 딱 구매하시면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발을 보관하기 좋게 노다 로고가 새겨진 슈케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신발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001 컬러는 컬러별로 다 꺼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발 박스도 뭐 구매해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탄탄하고 두껍습니다. 퀄리티가 뭐 일반적인 신발 브랜드의 케이스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001 세 컬러를 지금 꺼내서 보여드렸고요. 테이블이 너무 꽉 차 보여서 저희가 하나씩만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보여드릴 컬러는 이제 스텔스 블랙 컬러고 이제 아예 올블랙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그마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더 컬러고요. 저희가 준비한 컬러는 이번 시즌에 총 3가지 컬러웨이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메리트가 있는 게 정말 가벼워요. 이게 가벼운 게 일단 여기 사용된 원단 자체도 이게 현존하는 섬유 중에 가장 가볍고 튼튼한 원단이라고 하는 다이니마 소재를 사용했고요. 그걸 밑장을 보시면 이렇게 비브람 솔로 이제 마무리를 해서 더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스로 제작이 되어서 그런 봉대선 없는 깔끔하게 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이니마 원단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다이니마는 이제 낚싯줄에 쓰이는 실로 만든 원단이고요. 가볍고 튼튼하고 방수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탁이 되지 않아서 한번 더러워지면 그 더러워진 상태로 계속 신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그건 이제 트레일 러닝 하시는 분들한테는 단점이 아니고 이 신발이 더러워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구매를 하시고 많이 사용하시면서 더러워졌다 하시면은 내가 그만큼 많이 뛰었구나 내가 그만큼 많이 이거를 활용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웃솔은 보시다시피 이제 비브람사의 아웃솔이 사용되었고 비브람사 자체가 이제 아웃솔 전문 회사잖아요. 근데 노다만을 위해서 미드솔도 따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드솔 보시면 여기 비브람이라고 음각이 새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001 컬러는 이렇게 세 가지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보시면 이 앞쪽에 전면부에 스카치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야간 러닝을 하실 때도 더욱더 포인트 주기 좋은
모델입니다. 이렇게 001은 이렇게 저희가 세 컬러 준비한 거 보여드렸고요. 이제 002 컬러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은 이제 002를 꺼내서 준비했습니다. 002는 이번 시즌에 새로 나온 6컬러, 이제 오크 컬러, 그리고 코어 컬러인 알파인 화이트 컬러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제 하나 특이한 점이 있다면 구성품은 001이랑 다 똑같아요. 근데 002 오크 컬러만 이렇게 블랙 슈레이스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끈은 이제 보라 색깔로 들어가 있는데 뭐 보라 색깔 너무 튀는 거 싫다 하시면 검은색으로 갈아 끼셔도 됩니다. 가격대는 001, 002 기본적으로 가격대는 다 399,000원이고요. 이 신더 컬러 한 모델만 379,000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002는 저희 샵에서는 이제 오크 컬러. 오크 컬러가 살짝 진한 노란색 아니면 주황 색깔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살짝 된장 색깔이라고 보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알파인 화이트는 이렇게 블랙 미드솔에 이제 화이트 컬러 베이스로 진행된 컬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무난한 거 찾으시면은 이제 알파인 화이트, 그리고 이제 포인트 되는 걸 찾으신다면 이제 오크 컬러 한번 추천드리고요. 오크 컬러는 또 이제 보라 색깔 끈으로 슈레이스로 포인트를 줄 수도 있어서 포인트 주기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샵에서 이번 시즌에 바잉한 001과 002 컬러를 보여드렸고, 이제 두 001과 002에 대해서 비교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001 그리고 002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준비해 봤는데요. 001 같은 경우에는 남성 사이즈 265 사이즈 기준으로 268g이라고 합니다. 엄청 가볍죠. 실제로 들어보셔도 진짜 가볍다고 느껴지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니마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엄청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001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 이제 가피의 패턴이 직조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잔 체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인솔은 에너지 흡수와 순환에 최적화된 TPU 재질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001 같은 경우에는 신발 뒷면에 이렇게 힐탭도 달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00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면에 두 개의 스티치가 있고요. 뒤에 후면에 힐컵 부분에도 이렇게 스티치가 있어서 야간 산행하셨을 때 사진을 찍었을 때도 훨씬 이제 이쁘게 신으실 수 있는 모델입니다. 001에 대한 간단한 특징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002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드릴게요. 이제 002 같은 경우에도 다이니마 원단을 심리스 방식으로 가공해서 사용된 거는 이제 001과 똑같지만 이제 립스탑 원단이 혼용이 되어서 더욱더 강한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002를 외관상 봤을 때 가피 표면이 그물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요.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시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라이커샵에서 방문해서 직접 비교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002는 001보다 미드솔의 높이는 줄이고 앞쪽을 높여서 조금 더 안정적인 지지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프린트나 어필 구간에서 조금 더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001과는 다르게 뒤에 힐탭이 없고 안쪽에 이렇게 쿠션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게 또한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001은 265 기준 268g이라고 말씀드렸는데 002는 240g대로 좀 더 가벼운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001이 먼저 출시가 되고 그 뒤에 이제 002가 나왔는데 이제 001을 실착용해본 트레일 러너들의 의견이 이제 001이 아무래도 쿠션이 좀 있고 미드솔이 높다 보니까 산악지형을 탈 때 좀 발목이 꺾인다던가 너무 그런 점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해서 만든 게 이제 002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02 모델은 미드솔이 좀 더 이제 플랫하고 쿠션은 001보다는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산악지형을 달리실 때 조금 더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001 같은 경우에는 뭐 일상생활이나 도심 러닝에 좀 더 적합한 모델인 것 같고 002는 산악지형에 더욱더 적합하게 된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솔을 보시면 특징이 있는 게 다른 러닝 슈즈랑 다르게 이렇게 스파이크처럼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산악지형을 타실 때 좀 미끄럼 방지나 이런 게 더 탁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모델 다 뭐 일상에서 착용하시기에 무리 없는 디자인들이고 나는 일상에서 신을 거다 러닝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디자인만 보고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고 뭐 나는 트레일 러닝을 할 거다 난 진짜 러닝이 주 목적이다
목적이다, 퍼포먼스가 중요하다고 하시면 기능적인 면을 좀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소개해드린 001이나 002 모델 말고 003 모델도 있어요. 003 모델은 이렇게 슈레이스가 아예 없는 모델인데 저희가 따로 그 모델은 바잉하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003 모델은 좀 더 이제 아웃도어적인 측면이 강한 모델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제 거리가 멀거나 또 시간이 없어서 저희 샵에 방문해서 실제로 보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사이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되게 좀 신발을 신으셨을 때 좀 타이트하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반피디님 같은 경우에 평소 265에서 70을 신으시는데 노다 001 제품을 275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업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발볼이 좀 있다 하시면 1업도 충분히 해서 신으실 수 있는 모델이고요. 진짜 난 트레일 러닝을 주 목적이다 하시면 정 사이즈에서 반업 정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제가 발이 평소 좀 업사이징해서 70을 신는 편인데, 이 모델은 저도 반피디님이랑 같이 275 신었을 때 평소에 내가 신는 신발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275를 구매했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컬러는 좀 이 마그마 컬러, 좀 포인트도 주기 좋은 컬러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일상생활에 다양한 스타일에 신을 수 있는 거는 좀 스텔스 블랙 컬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오프라인 방문하셔서 이제 실제로 러닝 하시는 분이 이제 구매를 하시면서 팁을 주셨는데, 뭐 물론 마음에 드는 컬러는 이런 마그마나 이런 알파인 화이트 같은 화이트 계열 컬러가 되게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구매하신 거는 이제 이 스텔스 블랙 컬러였거든요. 왜 스텔스 블랙 컬러를 구매하시냐, 마음에 드는 거는 화이트 계열인데 라고 여쭤보니까 더러워지는 게 좀 걱정돼서 블랙 컬러를 구매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노다를 구매하실 때는 하신 거는 이제 블랙 컬러지만 신어보고 다음 구매는 컬러감이 있는 걸로 구매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9월 달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러닝을 입문하신다거나 트레일 러닝에 입문하시거나 노다를 진짜 퍼포먼스용으로 신으신다고 하시면 좀 때가 덜 타는 블랙 컬러 추천드리고요. 블랙 컬러를 먼저 신어보신 다음에 이제 좀 시즈널 컬러, 컬러웨이 들어가 있는 컬러들을 신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노다 제품이 입고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 신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 사이즈 품절이 됐고, 마그마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사이즈가 다 품절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002 오크 컬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촬영일 기준에는 아직 출시가 안 된 컬러고요. 이게 아마 업데이트가 될 때는 아마 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모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001 출시가 더 빨리 됐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접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002에 대한 리뷰나 뭐 이런 게 많이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신어보니까 002가 좀 더 안정적이어서 아마 앞으로는 002 모델이 좀 더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샵에 방문하셔서 001이랑 002 둘 다 신어보시고 한번 걸어보시면 002 모델이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001과 002의 이제 외관적인 차이나 이제 퍼포먼스적인 차이를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좀 디자인도 이쁘고 편하기까지 한 신발 브랜드를 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너무 기쁘고, 또 많은 분들이 노다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업무상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발에 무리도 안 가고 오래 걸었을 때나 오래 서 있을 때도 되게 편한 신발이어서 좀 많은 분들이 굳이 러닝 목적이 아니더라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노다라는 브랜드에서 최대한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001과 002에 대해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아직도 좀 뭔가 정보가 부족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글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노다 의류랑 이제 러닝 삭스 이런 류들이 이제 따로 또 출시가 되거든요. 그때도 한번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좋아요가 100개가 달리고 조회수 1만이 나온다면 저희 팀원들 데리고 제가 노다를 신고 직접 10km 러닝을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달성된다 하시면 제가 약속 지켜서 10km 저희 팀원들 데리고 뛰는 거 영상 찍어서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 팀원들이랑 개처럼 뛰기 한번 만들고 싶으시면 댓글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저희 한번 실제로 10km 한번 달리게 만들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